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태풍 카눈이 오늘 오전 한반도에 상륙해 북상하면서 전국에 태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경상과 전남 등 지역에서는 주민 1만 300여 명이 미리 대피했고 항공편과 여객선 운항도 잇따라 중단됐습니다.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태풍으로 침수 피해와 낙뢰 사고는 물론 농작물과 가축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서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사이언스투데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태풍 카눈이 먼저 지나간 일본에서는 규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이어지면서 주민 147만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강풍으로 부상자가 속출하고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물난리를 겪은 중국 허베이성 곳곳에서 땅바닥이 끓어오르는 이상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우가 내리면서 지질구조 변화나 대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이 저작권자가 거부 의사를 표지하지 않은 자료는 AI가 수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정보 수집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건데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태풍 카눈 상륙을 앞두고 경상, 전남 등지 1만 300여 명이 사전 대피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6시 기준 11개 시도 79개 시군구에서 1만 373명이 일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6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 전남, 부산 등 순입니다. 통제 지역은 점점 확대해 도로 389곳, 둔치 주차장 252곳, 하천변 499곳, 해안가 166곳 등이 사전 통제됐습니다. 지리산 등 21개 국립공원의 613개 탐방로와 숲길 전 구간도 문이 닫힌 상태입니다. 비바람 영향으로 항공기 결항도 속출해 14개 공항 337편이 결항됐습니다. 파도가 높아지고 바람이 거세진 가운데 여객선 98개 항로 128척의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남해안을 지나는 일부 열차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코레일은 목포와 여수 엑스포, 광주 송정과 진주, 마산, 포항, 구포 경유 노선 등 남해안에서 서울로 상행하는 일반 열차 대다수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태백선과 경북선 일반 열차와 일부 KTX 노선, 동해선 광역 전철도 일부 운행이 조정됩니다. SRT 열차도 오늘부터 호남선 목포역과 광주 송정역 구간 운행이 중단됩니다. 태풍 이동 경로와 풍속, 강우량에 따라 고속 열차가 서행 운전하거나 일시 정차할 수 있어서 운행이 조정되는 열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코레일은 오늘 운행하는 모든 열차는 위약금 없이 승차권 반환과 변경이 가능하다며 열차 이용 고객은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반드시 사전에 운행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학교 180여 곳이 학사 일정을 조정하는 등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먼저 대구와 경상북도에서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곳을 제외한 초중고등학교 68곳이 오늘 휴업합니다. 전라북도 내에서는 유치원 18곳과 중고등학교 6곳이 휴업을 하거나 등교 시간을 변경하는 등 학사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31곳 학교도 하루 휴업하거나 단축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 내 학교 23곳도 학사 일정을 변경하기로 했는데 대전에서도 학교 37곳이 재량 휴업 조치에 나섰습니다. 태풍 카눈이 먼저 지나간 일본에서는 규슈 지역 주민 147만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지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났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 오전 시간당 최대 87mm의 집중호우가 내렸고 초속 31.7m의 강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70대 남성이 강한 바람에 쓰러져 손목 골절상을 입고 20대가 강풍으로 날아온 함석판에 맞는 등 최소 14명이 다쳤습니다.
또 시코쿠 일본 지역에서는 국도 옆 토사가 무너져 통행이 금지되는 등 비탈면 토사 붕괴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규슈 지역은 오전 5시를 기준으로 1만 2천여 세대가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가고시마현에서는 건물 5동의 침수 피해를 입었고 주택 4동이 일부 부서졌으며 빈집 2동이 완파되기도 했습니다. 네, 매년 찾아오는 태풍의 크기는 제각각이지만 대부분 강풍을 동반합니다. 이번 6호 태풍 카누는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초속 30m인 강급 규모로 차량이 밀리고 열차가 탈선할 정도로 위력이 강력합니다. 그런 만큼 태풍의 위력과 대비 방법을 정확히 알아둬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열대성 저기압이 발달해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17m를 넘으면 태풍이 됩니다. 그러나 같은 태풍이라도 바람 세기에 따라 위력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바람이 초속 10m로만 불어도 건물 간판이 떨어지고 팽팽했던 우산이 찌그러질 정도인데 초속 25m부터는 지붕 기와가 날아가고 사람이 서 있기 힘들게 됩니다. 초속 30m부터는 중간 정도 태풍으로 분류됩니다. 가로수가 뽑히거나 부러지고 낡은 집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초속 35m가 되면 달리는 열차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행사합니다. 초속 50m, 시속 180km의 바람 세기는 상상 이상입니다. 지난 2019년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52.5m를 기록했던 태풍 링링이 대표적으로 전남 신안군 가거도항 계단식 축대 50m를 무너뜨리고 부두 일부까지 부숴버렸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가장 큰 강풍 피해를 줬던 태풍은 2003년 9월 상륙한 매미입니다. 초속 60m, 시속 216km의 바람에 부산항 대형 철제 크레인이 엿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간급 태풍 이상의 바람이 불면 되도록 밖에 나가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예, 태풍이 발생하면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외출하지 않으며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태풍급 바람은 대부분 많은 비를 동반하는 만큼 하수구나 배수구가 막히지 않았는지 미리 살펴보며 침수를 예방해야 합니다. 또 비상 상황에서 안내를 받거나 피해를 신고하려면 119나 지자체 민원 상담실에 전화하면 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태풍으로 인해 침수된 지역에서는 감전사고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빗물이 집에 들어올 경우에는 누전 차단기를 내리고 외출했을 때는 전기가 흐르는 시설물을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어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이 몸에 닿으면 평소보다 20배가량 전기가 잘 통합니다. 그래서 폭우가 쏟아질 때는 감전사고 위험도 그만큼 커집니다. 보통 반지하나 지상 1층부터 물이 들어차게 되는데 가장 먼저 할 일은 현관 앞이나 벽에 있는 누전 차단기를 내리는 겁니다.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아두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 반드시 고무장갑을 끼고 작업해야 감전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3명 중에 1명꼴로 그 장마철에 그 감전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안팎에 노출된 전선의 피복 상태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물을 퍼낼 때도 고무장화를 신어야 안전하고 물이 빠졌다고 바로 차단기를 올려 전기를 쓰면 위험합니다. 집중호우 예보가 있거나 거리가 물에 잠긴 경우 가능한 한 외출은 삼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밖에 나가야 한다면 쓰러진 가로등이나 신호등은 멀리 피해 가야 합니다. 빗물이 이제 많이 고이는 이제 맨홀 쪽이라든가 뭐 상가의 여러 가지 입간판 이런 곳들도 실제로 이제 전기가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접촉을 좀 피하고 감전된 사람이 있어도 직접 신체에 손을 대서 도와줬다간 2차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고무장갑이나 목재처럼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체를 이용해 사고 당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구급대원을 기다리는 게 현명합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태풍이 지나가면서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 농작물과 가축 피해도 우려됩니다. 악천 후 전후로 대처 방식이 달라야 하는데요. 오점곤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농촌은 농작물이나 가축 등 집중호우나 태풍으로부터 지켜야 할 게 많습니다.
차후 대처 못지않게 사전 대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선 빗물이 논밭에서 잘 흘러나가게 하려면 배수로에 쌓인 퇴적물을 미리 파내야 합니다. 지주를 설치해서 비바람에 농작물이 쓰러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질소 비료를 과하게 주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비가 오고 난 뒤에는 시간과의 싸움이 됩니다. 물이 잠긴 논밭은 서둘러 물을 빼고 그 직후에 방제해야 병해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쓰러진 건 신속하게 일으켜 세우고 열매나 잎에 묻은 흙과 우물은 마르기 전에 씻어내야 합니다. 같은 농작물이라도 품종에 따라 생육 시기, 개화 시기, 그리고 수확 시기 다릅니다. 농지진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가축도 사전 사후로 대처 방식이 다릅니다. 악천후 전에는 축대 보수와 주변 배수로 정리, 전기 안전 점검 등 시설물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비 온 뒤에는 가축 건강 관리가 핵심입니다. 축사 안에 호흡기 질병이 돌 수 있어서 2주 정도는 건강 상태를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양질의 사료와 비타민, 미네랄 등을 추가로 주면 면역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YTN 오점권입니다. 태풍으로 집중호우나 폭우가 내리면 계곡과 강은 순식간에 불어납니다. 아차하는 순간 야영객들은 고립이나 물에 휩쓸리는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대피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능선사의 계곡은 30분 안팎 폭우에도 수심과 폭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텐트는 계곡 아래쪽보다는 위쪽, 가능하면 피난 대비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만약 철수 시기를 놓쳤다면 텐트 안에 머물지 말고 즉시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불어난 계곡물은 무릎 높이까지만 올라와도 사람이 넘어질 만큼 물살이 강합니다. 나뭇가지나 등산 스틱 등으로 깊이를 재고 수심이 허벅지 높이 이상으로 불어났을 때는 절대로 계곡을 건너지 말아야 합니다. 무리하게 계곡을 건너기보다는 안전한 고지대로 피한 뒤 신고 후 구조대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등산 중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곡물이 불어나면 산에 오를 때와 지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쉽게 길을 잃을 수 있는 만큼 무리하게 하산하기보다 평평하고 안전한 위치를 찾아 비가 그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젖은 옷은 체온을 빠르게 빼앗아 저체온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마른 옷을 챙기고 랜턴 등 최소한의 비상 장비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산 경사면에 돌이 굴러내리고 나무가 크게 흔들리거나 땅 속에서 울림이 들린다면 산사태 발생 징후로 즉각 현 위치에서 대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전에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집중호우가 예보됐다면 강변 차박이나 계곡 텐트 야영은 피해야 합니다. YTN 홍석입니다. 태풍의 비상이 걸린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구촌 곳곳이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먼저 유럽을 보면 북유럽과 중부유럽은 폭우와 강풍 피해가 속출한 반면 남유럽은 폭염과 산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최근 며칠간 강풍과 함께 폭우가 쏟아진 노르웨이 인란대주입니다. 곳곳이 무너지거나 침수됐고 도로들이 폐쇄됐습니다. 이 주에서만 최소 16건의 산사태와 홍수 6건이 보고됐고 수력 발전소도 가동을 멈췄습니다. My father was out when it came. It lit up and bulldozed. We were scared. So we started to run and we saw it.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과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발트 3국은 최근 폭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앞서 스웨덴 후딕스발에서는 폭우로 철도 제방이 무너져 120여 명을 태운 열차가 탈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는 슬로베니아를 비롯해 중부 유럽에도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슬로베니아는 유고 연방에서 독립한 이래 최악의 홍수 피해를 입었고 유럽연합은 긴급 자금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It was heartbreaking to see the devastation that the rain and the flooding and the mudslides have caused. We feel with the victims. 반면 남유럽은
폭염과 산불 피해가 심각합니다. 포르투갈 남부 오데미라 지역은 닷새 이상 이어진 산불로 15,000 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연일 낮 기온이 40도를 웃도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추가적인 산불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세계적인 휴양지인 미국 하와이 제도에서는 대형 산불이 발생해 지금까지 최소 6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하와이주 마우이 카운티는 긴급 알림 등을 통해 산불이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위험지대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불은 마우이 섬 유명 관광지인 라하이나 일부를 비롯해서 주거단지가 밀집한 쿨라와 키에이 등지를 덮쳤습니다. 한밤중 갑작스럽게 불이 번지면서 주민과 관광객들이 대피하며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일부 마우이 주민은 강한 화염을 피하고자 바다에 뛰어들었고 해안경비대가 바다에 뛰어든 어린이 2명을 포함해 14명을 구조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대피소 4곳에는 주민 1,000명 이상이 대피해 있으며 마우이의 카울루이 공항에서는 여행객 2,000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근 물난리를 겪은 중국에선 땅바닥이 부글부글 끓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마른 화북 지역에 140년 만에 폭우가 내리면서 지질구조 변화나 대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진흙밭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최근 물난리를 겪은 허베이성 곳곳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여름에도 김이 모락모락 피어날 만큼 뜨거운 물이 땅속에서 샘솟는 겁니다. 수도 베이징의 한 잔디밭에서도 열흘 가까이 흙탕물을 토해냈습니다. 나중엔 뻥 뚫린 구멍에서 뜨거운 기체만 뿜어댑니다. 여기에 더해 각지에서 벌레나 새들이 때지어 이상 행동을 보이는 장면까지 잇따라 목격됐습니다. 대지진의 전조현상 아니냐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140년 만에 폭우로 대지가 물을 잔뜩 머금은 탓에 지질구조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메마른 화북 땅이 한꺼번에 많은 물을 빨아들이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你看这花盆扔到水里边咕嘟咕嘟冒泡那现在被水淹过的华北平原上的地方就跟这个干花盆非常的像干透了在溪水 소모적 논쟁이 오가는 가운데 주요 관영매체의 보도나 책임 있는 연구기관의 분석 등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절기상 가을로 접어드는 입추까지도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감시체계 집계를 보면 그제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사람은 90명, 올여름 누적 확진자는 2,085명이 됐습니다. 응급실 감시체계는 9월까지 운영돼 이 추세대로면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온열질환자가 많이 나온 해가 될 전망입니다.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이 시작된 2011년 이후 가장 많이 나온 해는 2018년으로 4,526명입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적 사망자는 27명으로 역시 2018년에 48명에 이어서 최다였습니다. 중국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가 전면 통제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 등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등 세 개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제로 중국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투자 금지를 포함한 결정권은 미국 재무장관이 가지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이은 추가 규제로 중국 군사 기술에 활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 개발에 미국의 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구글이 저작권자가 거부 의사 표시를 안 한 자료는 인공지능 AI가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구글은 AI 시스템의 인터넷 정보 수집을 더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호주 정부에 밝혔습니다.
구글은 그러면서 AI의 정보 소집과 관련해 저작권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정보 소집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옵트아웃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구글의 옵트아웃 방식이 AI가 보다 손쉽게 많은 정보를 소집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을 뒤엎으려는 것으로 콘텐츠 제작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토요일인 12일부터 300원 오릅니다. 서울시는 오는 12일 새벽 3시부터 일반 카드 기준으로는 시내버스는 간 지선 1,500원, 순환 차등 1,400원, 광역 3,000원, 심야 2,500원, 마을버스 1,200원으로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인상폭은 간 지선 버스와 순환 차등 버스, 마을버스는 300원씩이고 광역버스는 700원, 심야버스는 350원입니다. 16년 동안 동결됐던 청소년 어린이 요금도 함께 조정돼서 청소년은 일반 요금의 약 60%, 어린이는 약 37% 수준이 됩니다. 시는 충전식 교통카드를 이용한다면 사전에 조정되는 요금과 교통카드 잔액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르면 내년부터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출국 납부금 면제 대상이 만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김한섭 2차관 주재로 제4차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출국 납부금 면제 대상이 6세 미만으로 확대되면 100만 명 정도가 만 원씩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지급하는 출국 납부금 징수 위탁 수수료 요율을 5.5%에서 4%로 낮추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연간 60억 원 규모 절감액을 관광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에서 이번 금요일 한여름밤 무더위를 날려준 즐거운 한마당 축제가 열립니다. 빛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고 합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땅거미가 지자 세계문화유산 화성행궁이 아름다운 빛의 무대로 변신합니다. 조선왕조 시절 가장 성대했던 정조대왕의 능행차를 등불로 형상화했습니다.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위해 폐가면을 열었던 봉수당은 무지개 색깔로 물들었습니다. 거대한 달 조형물 앞에서 소원을 빌고 사랑하는 사람과 인생샷을 담습니다. 조명도 되게 예쁘고 산책했을 때 연인들도 많이 보이고 해서 되게 야행 축제할 때 되게 볼거리도 많고 좋을 것 같습니다. 수원화성을 품은 행궁동 일대에선 이색 볼거리가 넘쳐납니다. 전통악기의 길거리 버스킹과 교향악단의 무료 공연이 귀를 즐겁게 해주고 풍물패와 불꽃 튀는 건무 대결이 흥을 돋웁니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공방 체험도 가능합니다. 우리 공방거리에서 처음으로 우리도 밤에 7시에서 9시에 체험을 하자 해갖고 지원 사업으로 2,000원씩 하니까 많이도 오셔갖고 좀 체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야행의 주제는 기억입니다. 수원화성 축조부터 근현대로 이어지는 수원의 역사를 시대별로 생생하게 담기 위해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공을 들였습니다. 특히 수원화성 완공 227년의 의미를 담은 기억의 찰나 227 야화 시리즈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밤 공연 동안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여름밤 무더위조차 즐거운 추억으로 만들어질 수원 문화재의 야행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4일간 시민들과 함께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에 상륙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항공기 여객선 운항이 잇따라 통제되고 열차 운행도 일부 중단됐습니다. 이번 태풍의 진로는 이례적으로 한반도를 수직으로 관통하며 지나갈 것으로 보여서 예년보다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실시간 기상정보에 귀 기울여 주시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